암은 오동은 씨의 꿈을 뺏어갔습니다. 무대 대신 그녀가 있는 곳은 편의점.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죠. 노래도 그자처럼 힘이 안 나와요. 음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 업에 그냥 이쪽에 편의점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한 지는 거진 7, 8년 됐어요. 편의점에서는 몸 쓰는 일이 다반사. 아프기 전에는 펄펄 날던 몸이었는데요. 암 수술을 하고 나서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빠지고 반복되는 편의점 일. 몸이 아파도 쉴 새가 없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드네요, 좀. 아유, 어떻게 해야 화석죠. 왜 힘드세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활동명을 원더맘이라고 할 정도로 활력이 넘쳤지만 대장암 통보를 받으면서 건강도 일상도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데요. 대장암 2기라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술은 어떠셨어요? 수술하고서 처음에는 뭐 이제 수술 후유증인지 그게 굉장히 심했죠. 힘도 없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그 정도였어요. 암이 발병하기 전 몸에 이상 신호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당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뇨 있는 거는 오래됐어요. 한 15년, 20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노래 교실 할 때부터였으니까. 많이 날 때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200이 넘어요. 이렇게. 이거 혈관이 다 죽어갖고 이게 피부가 안 돌아오더라고요. 아토피성 피부염도 나아지지 않았다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관절 있는 쪽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하고 이렇게 다리 쪽으로 그래요. 당뇨가 심해지면서 애들이 더 같이 심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전신 질환. 주요 원인은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는 염증을 만드는 등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만성 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토피 피부염에 결국 암까지 걸린 오동은 씨. 당뇨 하루에 두 번 먹는 거 있고 눈 당뇨 때문에 눈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조증 약 먹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있어 디스크 약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뇨가 심해서 그런가 잠을 못 자요. 그 많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몸을 혹사를 시켜요. 잠을 자려고. 잠을 못 자서 안정제. 암 수술 후 180도 달라진 일상. 어디 오래를 못 걷고 그 다리가 휘청휘청 거려갖고 이렇게 구름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오동은 씨가 오랜만에 운동에 나섭니다. 그녀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 신나게 노래 선물을 들려주던 오동은 씨. 다시 무대에서 실력을 뽐내려면 체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가벼운 산책도 버거울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숨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꾸부동하게 했었는데 지금 많이 필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힘없이 무너진 건강.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건강을 잃었던 동은 씨에게는 그 일상이 꼭
되찾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죠, 뭐. 이 길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앉아서 쉬어가니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전신 건강이 무너져 심각한 상태인 오동은 씨. 그녀는 꿈꾸던 무대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